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o. (웃음)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이러다가 그랜저 전문가 되겠어요. 지금 최근까지 3.5를 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장 인기가 많죠. 지금 판매율 1위에요. 그랜저 안에서 거의 50%가 계약을 했다는 1.6 하이브리드. 요즘에 너무나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 중간 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연비적인 측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가 1년 세금 해봤자 29만원대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2.5로 넘어가면은 60만원대로 넘어가. 3.5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90만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갖고 온 이 차가 색깔 얘기 들어봤어요? 좀 영롱하지 않아요? 트랜스미션 블루펄 1.6 하이브리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오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네.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봤는데 지금 소리 어때요? 이게 원래 4기통 가솔린 하면은 사실 원래 좀 시끄러운 거 알죠? 4기통 디젤보다는 아니지만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일단은 소리적인 이제 방음 자체가 좀 굉장히 잘 돼 있고, 야 뭐야 이거 6기통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요? 2.5나 3.5보다도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엔진 소음이 더 조용해요. 이 차는 드디어 터보가 들어갑니다. 2.5 자유느끼랑 3.5 자유느끼는 달리면서도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2.5! 근데 진짜 타지 말라. 2.5 탈검 3.5를 타라. 3.5는 밟을 때 좀 힘이 받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풀악셀을 밟으면 엔진이 좀 듣기 쉽게 우왕 소리가 나는데, 2.5는 그냥 차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1.6은 터보기 때문에 뭔가 기대가 되고. 이 중앙색깔 문어 같은 건 뭐야? 하이브리드 전력 제어 모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기 배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확실히 가다가 서다가 또 가속할 때, 감속할 때 이럴 때 이제 얘가 자체적으로 이제 배분을 다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이 3.5 엔진룸 여기서 이만큼 가득 찼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차는 이제 좀 1.6이다 보니까 귀요미로 들어가긴 했네요. 아까 왜 이렇게 엔진룸 소리가 적었나 봤더니 이쪽에 여기 격벽 보이죠? 완전히 내가 운전하는 곳하고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분리를 해줘서 실내로 소음이 안 들어오게끔. 그리고 진짜 곳곳에 흡음재를 엄청나게 썼어요. 요 사이사이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번 그랜저가 정숙성에 진짜 초점을 많이 뒀잖아요. 아 맞아. 1.6 하면은 4기통 하면은 일단 시끄러운 거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또 뒷자리를 중요시 하잖아. 그지? 딱 앉으면은, 이게 진짜 머리 공간이 더 여유가 있는 게, 뒷좌석이 좀 이렇게 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살짝 더 여유가 생겼는데, 가장 큰 단점,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편한 건 아닌데, 그 리클라이닝 기능 하나만으로 좀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장거리 갈 때. 이제 장거리 갈 때. 그런 기능을 얘는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또 VIP 시트를 넣으면은 또 리클라이닝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 옵션도 다 빠져있어요. 하지만 뭐 이 차를 이렇게 뭐 의전용으로 타진 않으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내가 작아져요. 트렁크도 용량도 작아지고. 그런데 이 차는 똑같아요. 일반 자유늡기와. 그래서 전혀 공간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고요. 이 시트 아래 이 공간 보여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요. 의자 안에. 의자 안에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놔가지고 전혀 공간적으로 방해받지 않게. 그리고 이게 12V 배터리가 또 같이 붙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최대 장점이 이번에는 이제 교환이 필요가 없어요. 평생 무교환.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5년에서 막 6년 이럴 때 배터리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10년은 그냥 이런 배터리 걱정은 없이 탈 수가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귀찮아할 부분들. 그래도 나름 전기차를 탄다는 느낌에 이 차 시동을 걸면 똥또동 하이패스 카드를 그리고 엔진이 딱. 우리는 지금 마치 컴퓨터를 킨 거예요. 지금 이 차는 전기차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엔진과 전기의 만남. 현재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739km. 이 정도면 마음 풍족하지. 일단 제가 그 2.5 출고기도 찍었고 3.5도 지금 며칠째 운행을 하고 1.6을 운행을 하지만 제 채널에 와서 그랜저를 살려고 하는데 등급이 고민인 분들 있잖아요. 이건 진짜 댓글 좀 남겨줘요. 내가 답변 다 달아줄게. 이거는 이제 내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오늘 1.6까지 타면서 하이브리드로 가십시오. 3.5로 가십시오. 이걸 제가 오늘 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상태가 여기 이제 엔진에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터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충전이 되는 거지. 이 차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충전이 되는. 자, 2.5 때는 언덕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확실히 1.6 터보에 모터가 개입되다 보니까요, 이게 230마력이거든? 근데 2.5가 몇인 줄 알아? 200마력이 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력적인 측면에서 그 토크가 한 방에 밀어주는 게 2.5보다 세다 보니까 언덕에서 막힘없이 올라가긴 하네요. 당연히 3.5에 비하면은 뭐 그 정도의 파워는 아닌데요, 확실히 2.5보다 훨씬 파워풀해요. 엔진 개입이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언제 엔진으로 달린 건지 전기로 달린 건지 모르겠어요. 방지턱도 이제 이게 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기통수마다 세팅을 다 다르게 했다고 해요. 같은 서스펜션인데 왜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엔진마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랜저 자체가요, 이번에 다 너무 승차감이 좋게 나와서요, 엔진의 차이, 뭐 출력의 차이 요 정도 빼고는 다 비슷해요. 지금 엔진 개입을 시켰는데 엔진이 돌아도 2.5보다 더 정숙하네요. 엔진 소리가 정말, 2.5 같은 경우는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만약에 내가 좀 악셀을 좀 밟는 스타일이시고 막 연비 같은 거 너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5로 가셔야 되고, 요 1.6 하이브리드를 탄 이유는 정말 경제성이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차 가격은 거의 3.5보다 더 비싸요. 어떻게 보면은 옵션 넣고 하면은, 아니 4기통은 수입차도 아닌데 5,000만 원대에 사라고? 이건 좀, 이거 뭐 5시리즈 4기통도 아니고, 5시리즈는 BMW라는 또 뭔가 나만의 그 카푸어적인 또 네임 밸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내가 카푸어로서 어디 가오를 살릴만한 차는 아니고, 근데 내가 4기통을 국산차로 5,000만 원 이상 주고 살? 그러기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좀 내가 1, 2년, 2년을 운전을 했어요. 그럼 유지비 측면에서는, 아 그때 돈 쓴 값이 이제 다시 들어와. 근데 유지비가 훨씬 들드니까. 이게 공인연비가 16에서 18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비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혜택이 많아. 2.5로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가격을 주더라도 1.6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예 3.5랑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건 몇 킬로까지 전기로 갈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50킬로까지는 일단은 웬만하면 모터로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잘만 조절하면은, 그리고 내가 또 조절하는 걸 떠나서 이 전기가요,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날에 요 차에 막 정체되고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걸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개입이 시도가 돼. 그래서 잘만 되면은 80km까지도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 도심에서는 80km도 신호 위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모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며칠 타보면서 요 부분 있잖아,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부분. 여기? 어땠어? 사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타다 보니까 그냥 다 편하게 또 되더라고요. 안 보고 다니더라도 잠깐 멈췄을 때 다 조절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다고 좀 많이 깠었는데, 여러분들 다 적응하니까 되고요. 요 기어 조작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초반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막 뒤에 놨다 아래 놨다. 지금은 이제 안 보고도 다 해요. 돈 받지 않았어요, 현대에게. 그냥 제가 타보니까 좀 느낀 점이에요. 그래도 돈은 왜 줘? 좀 줘라. 근데 이건 왜 그러냐? 노말 모드가 없어요. 에코 모드에서 바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에코랑 스포츠밖에 없어요. 얌전히 가거나 폭발적으로 다니거나, 얘는 정상은 아니야. 우리 키즈처럼 한번 맞춰보자. 이게 지금 모터인지 전기인지? 돈은 있지. 그럼 5만 빵씩 해. 나한테. 5만 원. 지금 전기인지 엔진인지 맞춰봐. 나만 본다. 지금 뭐야? 말해. 지금 엔진. 땡. 아니 근데 방금 엔진 소리였는데? 아니 방금 거의 70km까지 밟았거든? 그치? 내가 맞췄지? 엔진이었던 거? 맞잖아. 아니 근데 원래 살짝의 컨닝은 인정해줘야지. 아니 살짝이 아니라 대놓고 컨닝인데? 지금 유턴을 하셔야 되는데. 야, 이 4차선까지 침범을 해야 되네. 요즘 뒷바퀴 중앙이 너무 잘 되는 이 시대에 이게 내 차였으면 나 지금 유턴했거든?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요게 좀 많이 후덜덜해요. 아 이거 거의 4차선을 침범을 해버리니까, 아 이게 좀 무섭네. 요즘에 이제 웬만한 이제 좋은 차들은 다 8단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요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내가 지금 요거를 보면서 2.5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밟아도 RPM이 너무 치솟아가지고, 아 이거 좀 막 소음도 세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2.5로 운전할 땐 나도 모르게 운전 습관이 바뀌어요. 발끝 신공에 얌전히로 바뀌어요. 이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살살살살 밟아요. 발목만 까딱까딱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밟아도 아 어차피 원래 이렇게 타는 거지 하게 되고요. 3.5 같은 경우는 좀 더 엑셀에 힘을 가져가도 RPM이 2.5같이 치솟진 않다 보니까 좀 더 시원시원한 주행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RPM을 일단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RPM이 숫자로 나오는데 이게 막 순간 RPM으로 나오진 않고 좀 살짝 평균치로 나와요. RPM이 적은 RPM에서도 속도가 잘 나긴 해요. 한 2500 RPM 정도, 그 정도였을 때 이 차가 가장 무리 없이 좀 가장 모든 성능을 내면서 좀 달리는 것 같아요. 3.5L 그랜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아는 6기통의 여타 차들 같이 좀 엔진음이 우웅 하면서 이렇게 베이스 톤으로 울리진 않아요. 우웅 이런 식으로 좀 듣기 싫게 울리기 때문에 3.5도 소리가 듣기 좋게 웅장하게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나 3.5 골리시는 분들은 둘 다 배기음, 엔진음 이런 걸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타보니까 그랜저는 1.6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다. 일단 이렇게 타면서요 기름 걱정이 없다 보니까요
이거 내가 계속 스포츠 모드로 타도 돼요. 그래도 2.5, 3.5보다 연비는 잘 나와요. 3.5는 그나마 이렇게 좀 중후하게 나가는 맛이 있는데 2.5는 밟으면 울컥울컥 튀어나가는 게 있어요. 너무 가볍게 튀어나가는 거. 근데 이 차는 이 자동 이거 하이브리드 6단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2.5보다는 좀 더 이렇게 중후하게 나가는 맛이 있어요. 좀 더 느릿느릿하게 나가요. 가속이 받으면 괜찮게 나가는데 쭉 밟았을 때 반응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느리긴 해요. 반응성이나 순간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2.5가 진짜 빨라요. 2.5 사실 분들이 1.6 가란 얘기예요. 예, 이게 답이다. 3.5 갈 거 아니면 1.6 가세요. 지금 우리는 영화 속에 빠져들어와 있어요. 3D 영화. 그게 바로 이제 증강현실 뷰인데 사실 요거를 보고 잘 안 다닐 것 같죠. 그리고 요 앞에서 지금 저 길을 따라가라, 저 차를 따라가라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유턴인 상황에서는 이 차선 변경을 했을 때 탁 한 방에 이게 옛날부터 증강현실로 내비게이션을 찍게 되면은 단점이 이게 사실 미리미리 좀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근데 증강현실은 그게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항상 저 유턴 화살표. 아, 요 화살표가 시인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무서운데? 야, 너 지금 직진하라는 거니? 지금 요 상태로? 얘가 유턴각이 안 나오니까 진짜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유턴 잘못하다가는 영화처럼 진도준 같이 옆에서 차가 박을 수가 있어요. 계속 스포츠 모드로만 달려봤는데 연비가 11.7km. 이 정도면은 뭐 선방한 거죠, 나름? 진짜 기름낼 일이 없겠다. 이래서 하이브리드를 타는구나. 부럽네요, 하이브리드. 선루프 열어줘.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 아, 추워. 재벌TV 알고 있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말해줘.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재벌TV 구독 좋아요 했니?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재벌TV 알고 있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잖아. 왜 말이 없니? 재벌TV 구독 좋아요 눌렀냐고 안 눌렀냐고. 왜 이렇게 질척거려요? 목소리 이거 좀 터프하게 바꿔달라고 해. 마동석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타봤잖아. 네. 요약을 한번 해줘봐. 일단은 1.6 하이브리드 그랜저 중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연비적인 측면도 너무 좋고 자동차 세금 이런 것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모터가 들어갔다 해서 차가 작아진 것도 아니고요. 차 크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 엔진 개입을 할 때 이질감이 적다 보니까 내가 운전을 할 때 스트레스 좀 덜 받아요. 그리고 역시나 방음 너무 좋습니다. 조용한 거. 단점을 이제 얘기해줄게. 진짜로. 일단 뒷좌석에 리클라인 시트 안 되는 거. 대신 뭐 그렇다고 의자가 서 있진 않아요. 서 있진 않은데 이렇게 리클라인 시트가 안 되는 게 좀 단점이고 오르막 같은 데서는 여전히 2.5보단 낮지만 쉽진 않다. 그리고 반응 속도와 이제 가속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 빼고는 뭐 딱히 없는데요? 아, 이 부분이 진짜 불편하구나. 이게 지금 시동이 켜있는 상태잖아. 팝업이 다 튀어나와야 되잖아. 근데 뒷좌석으로 내가 바로 타려고 해. 뒤에 바로 누굴 태워야 돼. 손을 대도 안 나오네.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이게 정말 사소한 거긴 한데 불편합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은 장점을 하나 얘기 안 했어요. 나 이거 해보고 깜짝 놀랐잖아. 뒷좌석 앉을 필요가 없더라고. 여기 원터치 버튼 보여요, 이거? 이렇게 돼. 진짜 편하잖아. 와, 이 자세가 난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아니, 이러고 제가 조수석 타보고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뒷좌석에 다리 뻗는 것보다 편해요, 이 자세가. 그래서 이 차는 조수석이 인기가 많은 차. 그리고 운전석은 이 자세에서 마사지 시트까지 되거든요. 얘는 조수석까지는 마사지 시트가 없더라고요. 이 차를 굳이 운전 안 하고 우리 또 신도시 아재들은 주차장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랜저는 주차장에서 쉬기 딱 좋은 차다, 마사지 받으면서. 자, 이제 나 한 시간 쉬었다 갈 테니까 들어가. 수고했어요. 이제 유튜브 보고 좀 쉬어야 되니까 오바 쓰리지 말고.